안녕하세요. PA샵 박 실장입니다. 오늘은 프로툴과 시벨리우스의 개발사 아비드 테크놀로지에서 출시된 엠박스 스튜디오를 소개합니다. 2002년 히트했던 엠박스의 후속 모델이 아닌가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엠박스를 비롯한 기존의 아비드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은 프로툴을 쓰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들이었어요. 프로툴 TDM 시절부터 ACD와 HDX 등은 모두 고가의 하드웨어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어서 라이트한 사용자를 위한 프로툴 엘리를 발표하고 프로툴 엘리 전용 하드 하드웨어인 DG001, DG002 그리고 엠박스를 출시하여 프로툴은 전용 하드웨어가 없으면 못 쓰는 DAW였어요. 이런 제한적인 사용 조건에도 프로툴은 전 세계 레코딩 스튜디오를 거의 독점하고 있었으며 라이브 현장에서의 녹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툴 9이 출시되면서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ACO2나 코어 오디오 드라이버를 통해 프로툴 HD를 구동할 수 있는 네이티브 버전을 발표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프로툴을 사용하는 녹음실들은 프로툴 전용 하드웨어 의 입출력 컨버터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외부 컨버터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HDX 카드와 19AH 등 컨버터를 아주 고가에 구입하고도 더 성능 좋은 ADC, DAC 컨버터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개발사도 이런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비드는 2017년 프로툴 매트릭스를 발표하면서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프로툴 매트릭스와 매트릭스 스튜디오는 하이엔드 5인패 중에서도 최고의 성능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뭐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사는 뭐 그런 제품이에요. 일단 돈 있고 재고가 있다면 무조건 사세요. 매트릭스의 하위 모델인 프로툴 카본 역시 아비드에선 하위 모델이지만 타 브랜드의 제품들과 비교하면 최상위 하이엔드 모델에 준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드의 하드웨어도 이제 예전의 컨버터 품질 저하 같은 오명은 절대 없을 만큼 그 기술력 하나는 이제 최고를 자랑합니다. 이런 최고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아비드의 제일 막내 엠박스 스튜디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드.com에 로그인한 뒤 마이 프로덕트 레지스터 소프트웨어 위드 코드에서 엠박스 스튜디오에 들어있는 리딤 코드를 적어놓고 레지스터 프로덕트를 누르면 마이 프로덕트 뷰 마이 프로덕트에 엠박스 스튜디오가 생기고 제품 시리얼 넘버가 자동으로 입력돼요. 그리고 프로툴 스튜디오가 액티베이션 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러 아비드 링크를 설치합니다. 엠박스 컨트롤과 드라이버 그리고 프로툴, 시벨리우스 등 아비드의 모든 프로그램은 아비드 링크를 실행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비드 사이트에 마이 프로덕트, 프로툴 이너서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플러그인들도 많고 퀄리티도 좋아요. 여기에 있는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이외에 엠박스에만 제공하는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이펙터들도 따로 있어요. 모두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불 들어오니까 더 멋지죠? 전원을 넣는 순간 감탄했습니다. 박 실장은 처음 엠박스 스튜디오를 연결하고 음악을 틀었는데 위상이 이상했어요. 엠박스 컨트롤을 보니까 중간에 소프트웨어 아웃풋에 L과 R이 모두 가운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만 L과 R 좌우로 나눠주시면 위상이 정상적으로 잡혀서 소리가 나올 거예요. 엠박스 스튜디오는 모투 울트라라이트 MK5와 RME UCX2의 중간 가격으로 이 두 제품과 비교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마스터 출력은 울트라라이트 MK5가 UCX2보다 약 6dB 정도 높고요. 엠박스가 UCX2보다 약 8dB, 울트라라이트 MK5보다 약 2-3dB 정도 더 높습니다. 결국 엠박스 스튜디오 마스터 레벨이 제일 커요. 엠박스와 UCX2의 펀치감 차이가 아주 살짝 있긴 하지만 두 대를 번갈아가며 계속 모니터하지 않는 이상 체감은 어려울 정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엠박스 컨트롤은 RME 토탈믹스처럼 총 3줄로 되어 있고요. 제일 윗줄이 하드웨어 인풋, 중간이 인터널 아웃풋, 제일 아랫줄이 엠박스의 하드웨어 아웃풋입니다. 윈도우 기본 재생, 프로툴 등 DAW 최종 아웃풋은 모두 여기 인터널 아웃 8개예요. 제일 아래 하드웨어 아웃 채널을 선택하면 각 채널별로 하드웨어 인풋과 인터널 아웃 세팅 값을 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엠박스 스튜디오는 DSP가 내장되어 있어 하드웨어 자체에서 EQ와 소프트 리미트, 딜레이, 리버브를 제로 레이턴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인풋과 인터널 아웃 채널을 누르면 왼쪽에 포커스가 생기는데 이 포커스는 채널 스트립 같은 메뉴예요. 아비드 FX에는 자체 딜레이와 리버브가 있어요. 엠박스 컨트롤 사용법은 아비드 코리아 유튜브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엠박스 스튜디오는 이제 프로툴만의 5인패가 아닙니다. 그 반대인 엠박스 스튜디오를 위해 프로툴을 제공하고 있고 로직이나 큐베이스, 스튜디오 원 등에 사용한다고 해서 핸디캡은 없습니다. 적절한 펀치감을 가진 하이엔드 퀄리티의 사운드, 두 쌍의 헤드폰 단자와 토크백, 그리고 넉넉한 입출력 단자, 한눈에 들어오는 메뉴, 고급스러운 버튼과 인코더, 조작하기 편한 인체공학적 설계, 뭐 생각지도 못한 인풋과 아웃풋 블루투스 지원, 내장 DSP에
원리에 의한 EQ, 소프트 리미터, 딜레이 리버브와 요즘 당연한 루프백 채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하이지 임피던스로 기타 녹음의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제일 중요한 간지나는 디자인, 정말 예쁜 디자인, 사용하기 편한 디자인, 음악 작업과 믹싱, 그리고 인터넷 방송과 팟캐스트까지 지금껏 출시된 수많은 오인패들이 이보다 더 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입문용을 탈출하고 싶은 분들께 영순위로 박 실장이 완전 강추합니다.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며 망설임은 배송만 늦어집니다. 아비드 엠박스 스튜디오 오디오 인터페이스 구매는 plshop.kr에서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쁘고 사용하기도 너무 편해. 좋다 이거.